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셰프입니다. 제품 이름은 맥스 홈맥스 중에서도 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소정기도 TQI 너무너무 좋고요.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.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노란색. 야, 또 색깔이 생각보다 좀 세련됐네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LED 뒤쪽에 4개, 그 다음에 이쪽 후방에 4개 있어서 앞뒤가 확실하고요. 자, 윌리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땡길 때 여기 보시면 딱 돌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앞에 버블 턱이 약간 걸려요. 예, 걸릴 수 있습니다. 여기 위에 살짝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, 얘를 잡아서 이렇게 뒤로 살짝 뜯어야 되지. 왔다리 갔다 하면 이게 뜯깁니다. 이렇게 뜯기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를 잡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슈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선에 여기 빼면 되겠고요. 그래서 다시 삐삐, 그 다음에 모터, 변속기, 서버, 히트링크까지 싹 다 돼 있는 완벽한 제품이고요. 배터리는 페커 8000mAh 한 50분 정도까지 주행하시는데요. 속도 너무 빠르니까요. 여기 보시면은 우리 현이 초보자잖아요. 초보자. 자, 그리고 1시간 정도 주행하려면요. 자, 끕니다 일단. 자, 버튼 누르시면 저번은 세 번째 깜빡일 때 끄는데요. 어떠시냐, 계속 누릅니다. 자, 첫 번째 깜빡입니다. 자, 첫 번째 깜빡일 땐 한번 깜빡. 자, 전진, 후진, 100. 두 번째 깜빡일 땐 전진만 100, 후진이 안 되고, 세 번째 깜빡일 때 하나, 둘, 셋 하면은 드룩, 드룩. 오케이, 이제 50%로 됩니다. 50%로. 자, 집어넣을 때는 이걸 이렇게 넣어서 탁탁탁 집어넣어야 돼요. 이렇게 집어넣고, 50%를 설정해서 보낼 테니까, 이렇게 주행하시고 난 다음에, 나중에 또 배터리 또 충전하셔가지고, 만약에 원하시면은 쭉쭉 당기려면 한번 깜빡이 손을 딱 놓으면은, 진짜 속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. 자유로까지기 때문에 직진성 너무너무 좋고요. 속도, 그 다음에 디자인, 그 다음에 강성,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부품부터 해서 옵션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제품, 바로 제품이 맥스 홈맥스. 유튜브에다 아시라프 홈맥스로 검색하시고요. 많은 구매 바랍니다. 바디 낄 때는 약간 비틀어서 따닥 넣어야 됩니다. 이게 LED 하는 순간 뭐 그렇게 약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어렵잖아요. LED 해서 저녁에 굴 수 있는, 예, 저녁에 굴 수 있는 차가 되었으니까요. 자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맥스 홈맥스 RC라이프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배터리, 그 다음에 LED 서비스. 오케이, 출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